오케이 안녕하세요, 광평대웅입니다. 오늘은 테라칸에 3호 MT 타이어를 장착하는 차량이 있어가지고 3호 MT 타이어 장착하는 영상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펜다 3호 타이어를 꽂기 위해서는 펜다 커팅을 살짝 해주셔야 되거든요. 100계단이든 100통이든 앞뒤 펜다를 커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3호 MT 타이어가 얼마나 큰가 다른 타이어하고 비교 영상 같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시죠. 자, 영상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왼쪽에 맨 처음에 보이시는 게 금호 3호 MT 타이어입니다. 자, 다음께 33 MT 타이어, 그 다음께 15인치 포터 앞 타이어, 그 다음께 포터 뒷 타이어 입니다. 자, 크기 느껴지시나요? 3호의 엄청난 크기를. 자, 3호하고 33하고는 타이어 높이만 높아지고 타이어 폭은 똑같습니다. 모닝 차량 타이어 옆에다가 3호 세워 볼게요. 3호 MT 타이어를 세워 놨는데 손잡이 살짝 밑에까지 타이어 높이가 옵니다. 엄청납니다. 타이어 사이즈가. 구찌는 오프 타실 때는, 이게 일반 구찌인데 오프 타시다 보면 구찌가 상처가 나가지고 찢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찌를 이렇게 쇼트 구찌로 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프 가셔도 구찌 때문에 타이어 바람 빠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신품 휠이 나옵니다. 와, 포장도 잘 돼서 나오네요. 아, 블랙입니다. 블랙. 차도 블랙인데 휠까지. 아, 자, AMS 휠은 이게 상당히 이뻐요. 크롬도 이쁜데 이 블랙도 되게 이뻐요. 근데 이제 오프 가셔가지고 이 림 쪽에 상처가 많이 생겨요. 근데 타이어를 일단 보호하는 차원에서 림이 이렇게 생긴 게 좋긴 합니다. 근데 휠이 상처가 많이 생겨요. 특히 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타시다 보면 그냥 다 빠져서 날아갑니다. 그냥 빼고 타시는 게 훨씬 이쁠 수도 있어요. 타이어가 엄청 커가지고 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3호급 타이어들은 일반 타이어 가게 가시면 장착 안 해주실 거예요. 저도 몇 번 갔었는데 처음에 입문할 때 안 꼽아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크다고. 이게 10J1 같은 경우는 림 제이스가 높아서 타이어가 안착을 해도 바람이 잘 안 들어가요. 지금도 보면은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직이죠, 매직. 그렇죠, 매직.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막 발라치기로 막 치고 누르고 펑펑 끼고 그러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저희들보다 승용차 달리기 티나시는 업체 가시면 그분들은 이런 걸 더 잘 알아요. 유튜브에서 보면은 막 부탄가스 터트리고 막 가스 집어넣고 뻥이로 쏘고 하는데 일반 MT 타이어는 그 정도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요 에어건 하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100계단으로 작업하고 3호 금호 엠트 타이어를 꼽았는데 지금 사이드 스텝에 타이어가 지금 걸렸습니다. 굴러가질 않습니다. 지금 휀다도 커팅을 안 했는데 차주분께서 커팅을 안 하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하시다 보면 여기 왼쪽 커팅을 하셔야 돼요. 자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작납니다. 아작나. 결국은 휀다를 자릅니다. 안 자르고는 타이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접는 거 보이시죠? 안 봐도 된다 그래. 이 고급 정보예요, 고급 정보. 자, 저렇게 해주면 펜다가 안으로 대략 몇 센치 정도 들어가나요? 한 1에서 2cm 정도야. 아, 많게는 2cm 정도까지 펜다 끝부분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영상 보시고 집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은 저 글라인더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펜다가 대략 약 2cm 정도 넓어졌습니다. 폭이. 자, 카바를 떼어내지 않고 살짝 오려낸 다음에 안에 철판을 잘라서 구겨서 겉에 있는 플라스틱 카바를 저렇게 겹치게 만듭니다. 저렇게 한 상태에서 토키코크나 실리콘으로 붙여줘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주면 표시 안 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3호 타이어가 장착이 돼요. 오프 가셨을 때 타이어가 휠트가 났다가 떨어질 때 저 작업을 안 해주시면 저쪽이 다 부서집니다. 아니면 타이어가 찢어지던가. 타이어가 안 찢어지려면 미리 작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많이 넓어졌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폭이 넓어졌어요. 이게 타이어가 원형으로 라운드져서 요 라인이랑 같이 얘를 맞춰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자, 근데 맞춰주기 위해서 펜다 절단하면서 사이드 스텝까지 절단해줬습니다. 사이드 스텝을 뛰면 펜다만 절단하면 되지만 사이드 스텝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사이드 스텝 끝에도 잘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타이어에 말려가지고 사이드 스텝 부서집니다. 아,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셨나요? 제가 마무리 영상을 공장에서 찍지 못해가지고 집에 와서 지금 잠옷바람에 마무리 영상 찍고 있습니다. 33MT나 35MT 타이어를 꼽으실 때 펜다 커팅하는 방법 영상에서 보셨죠? 저런 방법으로 커팅하셔가지고 타이어 꼽으시면 오프 가셔가지고 펜다나 타이어 쪽에 상처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글라인더 작업하실 때 조심하셔가지고 다치지 마시고 잘 이쁘게 만드셔가지고 오프로드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평대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평대공 TV 좋아요 눌러주세요.